팀 담당이세요. 사람들이 힘들어 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만들어서 그때 너무 즐겁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의 주인공은 쥐고요. 렘이라는 쥐가 절대 미각을 갖고 있고, 절대 후각도 갖고 있고, 그걸 넘어서서, 인간들의 요리책을 어깨로 보고 요리를 직접 하면서, 요리에 또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렘이라는 쥐가 어찌어찌하다 하숙으로 흘러들어서 파리의 최고급 레스토랑의 주방으로 흘러들어오게 되는데, 그곳에 링긴이라고 하는, 이름부터가 요리사가 천재일 수밖에 없는 링긴이라고 하는 아주 어리바리한 수습 요리사가 주방에서 헤매는 걸 보고 참다 못한 이 쥐 레미가 링긴이를 도와주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라타뚜이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핵심은 안톤 이고라는 캐릭터가 등장해요. 깐깐한 음식평론가. 음식평론계의 박형식 선생님 같은데. 영화평론의 박형식 선생님이 계시다면 음식평론의 안톤 이고가 그런 사람인 거거든요. 네. 매서운 눈으로 음식을 평가하기로 유명하고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가차없는 독소를 날리기로 유명한 안톤 이고를 과연 쥐 레미의 요리가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이야기만 주제만 들으면 이렇게 들으면 네. 이게 재밌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그냥 보시면 혹시 안 보신 분들 계시면 보시면 초반부터 그냥 마음을 뺏기게 될 거예요. 이 브래드 버드 감독의 특징이요. 인크레더블 시리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대사로 뭔가 전달하거나 이야기하는 것도 뛰어나지만 슬랩스틱을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 브래드 버드 감독 자체가 옛날 영화 좋아하고 유성 영화 좋아하고 이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크레더블도 보면 몸으로 전달하는 그리고 대사가 없이도 망국의 모든 관객이 공감할 수 있는 슬랩스틱의 그 코미디를 잘 만들어내거든요. 이 라따뚜이도 기본적으로 슬랩스틱 코미디이기 때문에 재밌어요. 그리고 모두가 조마조마해서 보게 되는 거죠. 맞아요. 요리를 주관한다는 걸 걸리면 안 되는데 그렇죠. 나중에 응원하게 네. 되죠. 또 마치 나는 영화로 만들 때 그 주관 한편에서 사실은 쥐가 요리하는 비밀을 알고 있는 주관 한 사람인 것처럼 나도 왠지 비밀을 지켜야 될 것 같고 나도 저 쥐의 정체가 탄로나지 않게 뭐라도 도와줘야 될 것 같은 마음을 들게 하는 일에 영화를 가장 하셨는데요. 재밌는 영화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저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 영화에 미키마우스 나와요? 까메오로 출연하는 거 네? 미키마우스께서 쥐가 주는 제작을 응원하며 격려차 촬영장에 방문하셔서 촬영장에 화면을 출연하셨어요. 위한 애니메이션? 네. 아동을 위한 애니메이션 좋아해요. 애니메이션 되게 좋아해요. 네. 그 중에 이 라따뚜이는 어쩌면 그 애니메이션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네. 지점들을 보여주는 영화가 공격스럽게 보여주는 그런 정신을 흐르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요? 이 영화야말로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고 아무리 얘기를 잘 만들어도 실사 영화에서는 실제 쥐가 등장해버리면 이 영화 속에 쥐는 너무 귀엽게 그려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 쥐는 아무리 우리가 귀엽게 해도 우리가 실제로 본 쥐의 비주얼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실사.